정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맞아 오늘부터 5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도에 이혜라 기자입니다. 올해 중대처벌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의 가치와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올해로 55회를 맞는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202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의 개식을 선언합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기업, 노동자, 상호 간의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는 정부와 기업, 노동자, 노동조합이 한마음으로 함께할 때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기업 문화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포상을 진행하고 노사정, 사고 사망 감소 결의를 통해 안전문화 혁신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안전물품과 VR 체험 등으로 관람객들의 볼거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세미나를 통해 산업안전 방지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 첫걸음일 겁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